컨텐츠 썰푸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요, 컨텐츠 제작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지금 어떤 기술이 K-컨텐츠의 기회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IT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사회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컨텐츠 업계도 당연히 그 변화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요.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 올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앞으로 당분간 저는 10년 동안 세상을 크게 바꿀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무궁무진해진다라고 봐야겠네요. 최근 IT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이라면 어떤 기술일까요? 당연히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표현하고 행성 AI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generative AI라고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생성 AI. 가장 큰 화두고 앞으로 당분간 저는 10년 동안 세상을 크게 바꿀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이군요. 네. 생성형 AI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전에 있는 AI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인간의 눈을 대신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했던 사물 인식. 생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크리에이티브한, 크리에이션, 뭔가를 창조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말하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질문 하나를 써놓고, 네,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MBTI의 16가지 유형으로 대답을 해줘. 그러면은 너무 쉽죠. I 형태로서는 어떻게 대답할 거다, E 형태에서는 어떻게 대답할, 그렇죠, 거다. 그 생성을 해서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가을밤에 나의 기분을 김소울식으로, 윤동주식으로 한번 표현해줘. 그럼 이건 당연히 표현이 가능한, 너무나도 쉽게 표현이 가능한 기초적인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발리에 있는 해변가에서 기분이 좋은 이 여성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음악으로 만들어줘. 이걸 랩풍으로 만들어줘. 이걸 락으로 만들어줘.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놀랐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 어떤 대학 교수님이 아침마다 재미있는 그 놀이를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 놀이가 뭐냐라고 했더니 인공지능에게 그 창작을 시키는데 흥부놀부를 하드코어 버전으로 만들어줘. 흥부놀부를 팀버튼 버전으로 만들어줘. 동일한 이야기가 각기 다른 형태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재미 요소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전체 출연자는 10명이야. 그리고 그들의 성격은 이래. 그리고 1막은 이런 구성을 해줘. 4막에서는 결정적으로 주인공이 죽었으면 좋겠어. 대단히 디테일하게 명령을 주면 이 디테일에 맞춰서 정말 극적으로 만들어내거든. 요즘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된다.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이런 것처럼 창조하는 이 AI에게 어떻게 명령할 것인가. 명령을 잘하는 사람이 창작도 결국은 잘한다. 네. 이런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생성형 AI는 컨텐츠 업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동영상 런웨이라는 업체가 이걸 만들고, 네, 있는데요. 개와 소년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경화면은 싹 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마치 그들이 실제로 부른 것처럼.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음악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언어적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도 역시 이제 컨텐츠 제작에 이제 생성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유의미한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CJENM이죠. CJENM 같은 경우에 뭐 사실은 포자랩스라고 해서 한국에도 음악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습니다. 네. 포자랩스에 지금 CJENM이 지분 투자해서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수가 올해 한 네다섯 개 이 작품에서 타이틀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었단 말이죠. 티빙 오리지널인 MBTI 대 사주, 네, TVN 같은 경우에는 형따라 마야로, 광고인 텐트밖의 유럽도 이런 포자랩스와 함께 협업해서 음악을 만들었던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체 소개팅 장소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춰버린 마야, 고대 문명 덕후 차박사와 함께 떠나는 탐험대원들의 여정. Passing through a huge snowstorm to find aurora, living with only one tent.
음악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 스튜디오에서 쓰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연구도 CNM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을 갖다가 대신하는 거라든지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는 각본을 쓰는 부분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할 거고요. 또는 이러한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를 마케팅할 때도 여기에서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고 WP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WPP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기획 같은 회사인데 네, 광고회사. 사실은 광고회사 중에서는 세계 글로벌 넘버원이죠. 여기 CEO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It's fundamental. 지금의 변화를 완전히 광고업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CEO가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 회사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아. 적극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고 한국에 지금 제일기획이라든지 뭐 HSAD라든지 네이버라든지 OpenAI랑 협업을 해서 광고 제작 AI를 갖다가 현재 설계하고 있고 제작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JENM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광고업계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생성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 도입이 확대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무궁무진해진다라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컨텐츠 쉬프트라고 명칭하고 싶은데요. 컨텐츠의 대단한 큰 변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성 AI가 컨텐츠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하자면 내가 일정한 아이디어와 그 명령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 밑에 피카소도 있고 내 밑에 고호도 있고 내 밑에 모차르트도 데리고서 일을 하는 상황인 거네요?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BBC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제임스 딘도 살려냈어요. 보통 우리가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죠. 제임스 딘이 갑자기 새로운 영화에 출연을 할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건 얼마 전에 그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만든 인디아나 존스죠? 젊은 날의 해리슨 포드의 네. 얼굴이 나오죠. 그래서 젊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성 AI가 만들어줬던 거고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네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보다 기술의 진보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네.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 생성 AI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실 콘텐츠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선 두 측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사업자 측면에서 예를 들면 스튜디오들 당연하게 이것이 제작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요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촬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 하다가 이런 후반 작업을 할 때 재촬영이 좀 필요하다고 감독이 판단하면은 AI가 결합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분노의 질주에서 사망한 폴 워커를 네. 대신해서 사실은 네. 그 동생 얼굴에다 이제 그 입혔죠. 외모를 입혀서 네. 네, 그것을 이제 제작했던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었던 장면들까지 다 생성해 낼 수 있다라는 거. 네. 참 놀라운 기술의 진보이자 또 다른 어떤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 올해 발생을 했어요. 올해 어떤 거죠? 미국에 있는 작가 노조가 네. 파업을 했습니다. 배우 노조도 아마 그 파업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여기에 연달아서 배우 노조가 참여를 했죠. AI 좀 쓰지 말아라. 내가 불안하다. 우리가 쓴 작품으로 AI 학습시키지 말아라. 나 이거 저작권이다 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인공지능을 매개로 하는 첫 번째 인류의 파업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느 영역에서 일어났냐면 콘텐츠 영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창작의 영역에서 일어났다. 창작의 영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것은 진화하고 있는 AI가 바로 창작 영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에 빠진 거죠. 일단은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러다이트 운동 때도 그랬지만 발전하는 기술을 인간이 과연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 보여진 것이고 네. 최근에 어떤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모방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나는 고대 라파엘로에서 가져왔는데 네. 뭐 렘브란트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을 재조합한 형태인 것이지 네.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저작권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식별 가능한 창작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피카소의 패턴만 해도 거의 어깨 단위로 패턴화를 쪼개버립니다. 피카소만 학습한 것이 아니라 고고도 학습을 했어요. 이거는 막 흔히 말하는 재조합을 해주는 거거든요. 피카소 스타일 색감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아주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거다.
라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그 경계선을 나누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저작권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면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저작권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술가, 모든 배우, 모든 작가들에게 당면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 새로운 어떠한 법률 시스템의 재정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저작권의 개념이 이제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네. 하나의 변화점을 맞이하고 있다. 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미래 문제가 달려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도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는 이제 겨우 논의가 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와 대중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진짜 인간 창작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면은 정말 괴멸될 수도 있거든요. 생성형 AI의 참여가 이제 많아지는 시장에서 창작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이 상황을 맞이해야만 할까요? 저는 그 힌트를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CG를 쓰지 않았거든요. 오펜하이머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네. CG를 쓰지 않는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영화 찍을 적에 다들 전 세계 비상이었어요. 원자 폭탄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 보면 가치 신호, 그러니까 밸류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1980년에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스탠리 큐브릭이 도입부에 대단히 큰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항공 촬영을 한 겁니다.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근데 이때 극장에서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어이 블록버스터구나. 근데 요즘은 저가 독립 영화도 드론 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치 신호는 계속해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컴퓨터하고 좀 더 거리를 둘 때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가치 신호를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AI의 시대가 된다라면 100% 배우들 그리고 현장에서 전혀 CG 없는 실제 촬영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블록버스터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뭐 우리가 음식에다가 이건 유기농이다 신토불이다 이런 걸 붙이면서 가치 신호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저는 예능 프로라든지 영화에 휴먼 옴니 이런 표가 붙을 거라고 봐요. 대량 생산의 시대에 이제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별한 맞습니다. 가치가 되듯이 이제 그런 시대가 돌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은 이겁니다. 이제 창작의 영역에서의 어떤 무한한 자유 같은 걸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건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의 발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생산 도구의 민주화를 만들어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오면서 뭡니까? 모두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틱톡에 올릴 수 있고 이건 뭐냐면 창작자의 저변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성 AI는 창작자의 저변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배우가 있는 거고 탑 작품이 있는 거잖아요. 더욱더 인간적인 맛을 내는 사람들, 멋을 내는 사람들 이런 배우들이, 이런 작품들이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의 속에서 그 두 가지의 부분은 다 공존하며 갈 것이다. 그렇죠. AI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속에서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빠르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AI의 시대에 이것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것은 아주 단순하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에겐 기회일 것이고 AI를 밀어내는 사람에겐 위기일 것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어느 시대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에는 부작용 같이 동반하면서 등장하잖아요. 칼 마크스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뭐라 그랬냐면은 저거는 children blood, 아이들의 피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1833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Factory Act, 공장법이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처음으로 만 9세 미만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해요. 그리고 13세 미만까지는 하루에 9시간 이상 일하지 말아라. 노동당이 왜 이 법을 반대했냐면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 왜냐하면 당시에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공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 부모 세대들을 이제 공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아이들 공장에 안 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보통 교육이라는 거예요. 즉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는 진보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점 때문에 아 나는 AI 안 써. 그거 페이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러한 변명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핑계 삼아서 안 쓰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였죠. 이 탑건 매버릭이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 이제 인공지능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매버릭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인정하다.
하지만 not today다. 오늘은 아니다라고 네. 어쩌면 그 톰 크루즈가 이야기했던 투데이가 네. 바로 오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not today가 아닌 바로 투데이가 된 그런 생성형 AI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자, AI는 현대판 프로메테우스의 불로 비유가 됩니다. 기술 발전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자가 승자가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작자들의 지혜가 발휘되길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